네, 사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주시긴 했어요. 궁금한 게 지금 소송에서 나온 이 판매 방식에 따른 증권성이 달라진다. 요 부분인데 과거 거를 지금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이 사고 파는 것은 증권이 아닌 겁니까? 사실 듣고 싶은 거는 시청자분들은 그거일 것 같아요. 일반 고객들이 그 거래소에서 그냥 P2P로 사고 판다라는 부분이죠. 그거를 확정적으로 이건 증권이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냐? 그거는 그거 자체로 증권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맨 처음에 이니셜한 그 판매가 증권이었으면 그 후속 거래도 증권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XRP에 대해서 알고리즘 방식으로 판매한 부분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면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후속 거래는 당연히 증권이 아닌 거죠. 신기하네요. 이게 기관과 개인을 뜯어서 하면은 뭐 XRP를 뜯어야 되나요? 만약에 왜냐면 판결이 따로 그러니까 나는 거면. 이거를 어떻게 이게 예를 들어서 리플이 우리가 팝니다. 거래소에서 우리가 팔아요. 판매자는 저고요. 리플이고 리플랩스고 불특정 다수한테 팔아요. 모이세요 이렇게 해갖고. 모이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상대로 굉장히 마케팅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거를 사면은 오릅니다. 뭐 6개월 내에 몇 퍼센트 이상 오를 겁니다. 막 이런 마케팅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팔았으면 제가 봤을 때이 결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후속 거래로 P2P로 파는 거는 증권을 사고 파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변호사님이 리플랩스 쪽의 변호인이라면, SEC가 벌금을 얼마를 때릴지 모르겠지만, 네.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하세요라고, 자문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가봅시다라고 자문을 하시겠어요? 그건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세트 어차피 이 결론이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이 사건에서 아, 그래요. 항소가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사건 내에서는 뭐 달라질 가능성이 별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항소를 1심 한다면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항소를 한다면 이제 결론이 나오고 나서 뭐 예. 벌금 얼마 어떤 처분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1심 판결 안에서는 이제 요 틀대로 가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힌트는 이미 소송 비용을 리플랩스는 2억 불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벌금을 얼마 정도 때리면 그냥 합의하시죠. 이렇게 갈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리플랩스 달라요? 변호사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리플랩스를 대리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는 아니라서. 거죠, 존 니튼한테 물어보면 되나요? 물어보시죠. 뭐. 연결 안돼 있나요, 지금? 근데 저는 만일에 그 SEC에서 애초에 때리고자 했었던 벌금액에 최고 수출에서 3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3분의 1에서 4분의 7억 1 정도? 7천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3분의 1이면 뭐한 2억 달러, 그러면 2억 그렇게 협상을 5천만. 해야죠. SEC 너네는 완전히 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니야. 우리가 벌금을 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솔직히 1억 달러나 7.7억 달러나 무슨 차이니? 우리가 내는 건데 어차피 무슨 차이니. 근데 협의가 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좀만 낫고, 들여봐달라. 예, 아니면은 가가지고 최종적인 판결을 받아가지고 너네가 이쪽에 대해서는 증권도 아닌데 무리하게 이제 고소를 했다, 그 제소를 했다라는 그 판단을 받으려고 하냐, 그렇게 안 가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2억 달러 벌금을 서로 합의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 너무 케이스 디테일하게 가신다. 이 케이스는 아니, 이런 종료가 되고 사고를 한다. 이 케이스는 종료가 되고 예. 항소도 안 가는 건가요, 그러면? 그럼 세트를 아, 했는데 오케이. 항소 안 하기로 세트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 이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하네. 시점이 제가 알기로 내년 4월이 완전히 봉합이 돼, 아무것도 안 하면은 4월에 끝난다. 내 스케줄로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 그것도 상당히 오래 그것까지는 잘 몰라요. 걸리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스케줄까지는 안 체크해봤는데 근데 이, 하여튼 이 그렇군요.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근데 뭐 사실은 이거 가지고서는 뭐 스프링 코트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리플이 욕심을 부릴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안 그럴 것 같은데. 왜냐면은 사실은 뭐 욕심을 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봤을 때는 사실 증권으로 볼 만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아니, 특히 그리고 그 홍보 자료나 이런 거 제가 이제 컴플레인트도 보고 판결문도 보고 했는데
특히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하거나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한 홍보 마케팅 액티비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기서 좀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17년, 18년도에 어디 컨퍼런스 가도 리플 이렇게 있는 거, 부스 같은 거 많이 본 것 같고 그러거든요. 네, 거기 네. 판결문이랑 컴플레인트 보면 얘네가 무슨 행사에서 무슨 소리를 했고 이게 다 적혀 있어요. 그러겠죠. 네. 세상이 뭐 다 인터넷에. 그리고 이건 제가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뇌피셜인데 개인 두 명이 드롭이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가도 회사 돈이 나가는 거라 아마 합의를 하지 뭐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예. 뭔가 뭐 금감원이나 위원회에서는 뭔가 특별히 미국과 다른 유별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거를 당연히 참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리 자체가 미국에서 형성이 된 거고.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결정을 하겠군요. 그게 거의 미국이니까. 그게 선진 사례라고 하면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항상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제 보도자료에. 저는 선진 사례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미국에서 만들어진 법리고 미국에서 네. 사례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인베스먼 컨트랙에 대한 판결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판단을 할 때 자본시장법상 규정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안을 하지만 기본적인 법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국 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제 변호사님 지금 이 말씀은 진짜 이제 법률 법리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한국에서의 법리 적용과 이 금융감독기관과 피감독 그 금융기관 사이의 분쟁 해결 방법은 법으로 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많이 되죠. 뭐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도 뭐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이 너무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해서 지주회사 회장들을 불러가고 간담회를 하신다는데 간담회에서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돈 적당히 벌어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건데 네.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은 그렇게 말로 이제 해결을 하는 경향이 우리나라는 있죠. 네, 저는 그러니까 아무 말도 감안해야죠. 아,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법치국가입니다. 아니 저도 뭐 법을 위반했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요. 자 리플에서 이제 살짝 엑시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을 계속 주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성에 대한 뭐 물론 그 루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미국이 유독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을 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유독 그렇게 많이 커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인베스먼트 컨트랙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 투자계약 증권의 범위라는 거를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확정을 해온 나라가 그 미국이고요. 거의 주관기관이 SEC. 소송의 나라. 예. 네. 그 SEC도 이거를 뭐 증권으로 보고 판단을 하면은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베스먼트 컨트랙이 만들어진 나라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전 세계에서 받아들여졌어. 전 세계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에 제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처음 자문했을 때 싱가포르과 스위스의 금융감독기관에서 그때 이미 하위 테스트를 적용을 했어요. 첫 번째 했던 게 증권인 가상자산과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을 분류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ICO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하려면 증권이 아니게 만들어 와 라는 게 그들 그 감독기관의 입장이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뭐 블록체인 쪽에서 자문을 해왔던 변호사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2월에 이제 STO 관련된 제도를 내놓으면서 증권성을 가리는 태스크포스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슬슬 정리를 하면서 자, 조 변호사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리플 소송의 귀추 앞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셨지만 이제 11월이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게 틀리면 엄청난 망신이 되는데 굉장히 금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라서 뭐 박제를 안 하면 되죠. 네, 아까도 예. 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미 이 약식 판결의 내용이 유지가 될 법리적으로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양 당사자 모두 명분을 찾는 선에서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가지고서는 그리고 사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리플이 XRP가 증권이 아니야. 여기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건데. 보신 분들 다 그거예요. 근데 시원하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증권이 되고, 이렇게 하면 증권이 아니야. 근데 이건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는 한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확정을 해야 되고, 사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약속이 어땠는지를 봐야 되는 문제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시원한 대답이 안 나오면은 결국은 이들도 이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덮는 게 항소하고 스프링코트까지 가가지고 소송 비용을 지금보다 뭐 곱하기 3배를 쓰는 것보다 그게 낫다. 서로 명분을 찾는 선에서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디코드의 조정희 변호사께서는 리플보다는 SEC의 의견에 조금 동의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아유, 큰일 났습니다. 네. 확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자, 그거는 말씀드려야 되는 게, 예, 그 홍보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홍보에 우리 그 토큰에 투자를 하시면은 뭐 1년 내 수익률이 뭐 몇 퍼센트가 돼,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뭔 팜플렛을 만들 때 그러면 조정희 변호사님한테 이제 한번 조언을 얻고, 그럼요, 이런 문구를 체크해 달라. 그럼요. 그것만 해도 일단은 한술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아, 물론입니다. 그럼 디코드 잊지 마시고 찾아오십시오.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조금 시간이 있으시면 그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인데 그것도 또 뭐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변호사님 관점에서 그런 소송과 관련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ETF는 시기의 문제고 언젠가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 크립토 시장을 이런 전통 금융과 접점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는 시도라고 봐서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SEC에서 이걸 승인을 하려면은 ETF 같은 경우에 개별 종목들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개별 종목들의 증권성 여부가 사실은 이슈가 또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증권이 아닌 거를 또 모아놨다고 해서 하더라도 ETF가 되는 순간 ETF 자체가 증권이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스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스탁처럼 되는 거니까요. 네.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정리를 하려면은 제가 만일에 SEC 입장이면은 그거를 바로 승인을 내주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좀 여러 차례 소송을 통해서 개별적인 크립토 가상자산들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업자들 뭐 바이낸스라든가 뭐 코인베이스라든가 이 사람들의 증권법적인 권한과 책임, 법률적 한계 같은 것들이 좀 명확해지고 나서 ETF를 승인하는 게 사실 움직임으로서는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일에 뭐 ETF를 승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증권으로 규율하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은 뭐 그걸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라면은 조금 시간을 둘 것 같아요. 그 SEC가 이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냈던 소송도 일리는 다 있는 소송이다. 이렇게 볼 저는 그거는 사실은 일리가 있다기보다는 좀 너무 뭐 많이 나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많이 나갔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확정을 했거든요. 이 그 소송에서 얘네들이 취급하는 것 중에 뭐는 증권이고 맞아요. 뭐는 아니고 이름이 다 나오고 그러네요. 예. 그렇게 확정을 했는데 그렇게 확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소송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사실은 거래소들의 증권법상의 책임 한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은 합니다. 근데 좀 제가 봤을 때 좀 과도하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저도 그 소송 문서를 봤는데 특정 코인을 쭉 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뭐 특정 코인 얘기해도 되겠지. 솔라나 같은 경우 이름을 적고 누가 개발했고 뭐 어떤 회사의 주소까지 넣어서 이 회사가 개발했고 이런 게 다 들어 있어요. SEC가 정말
엄청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또 그렇게 하다가 SEC에 또 담당하는 사람이 또 이쪽으로 오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렇게 또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는 또 내년에 또 미국의 대선도 있고. 그럼요. 네.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리플 얘기해 봤고요.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되긴 되는데 시점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 해 주셨고. 오늘 리플 소송 증권법 관련한 이야기 한번 나눠 봤습니다.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 변호사 그리고 저희 JJ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